이런 팀,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. 팀에서 선박하고 화물을 수주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 운항팀에서 인계를 받아서 그 화물을 배에 싣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이 아예 새로 꾸려진 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사람도 되게 많이 바뀌고 팀장님도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뭐 좀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팀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는 되게 팀이 좀 안정되고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다 팀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팀은 수수께끼다. 아직 새로 전입 온 그 친구들도 많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들 서로 더 알아가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아직은 물음표지만 나중에 그게 느낌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ENE 서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. ENE 씨를 옛날에 인턴 때부터 제가 봤었는데 그때는 되게 굉장히 애기 이미지였었거든요.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좀 되기도 해서 많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한 네 살이요? 되려 저를 알려줄 만큼 많이 성장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뿌듯합니다. 보고 있으면 중형산으로 사륙시대를 실은 우리 방송 콘텐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서 부장님으로서 이런 훈형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식 가겠습니다. 중간만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형식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선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. 그 저랑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데 같은 가족도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먼저 배려심이 엄청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일 말고도 그런 그 인간관계 면에서 엄청난 부분을 배우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팀이 회사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영상 하나 파이팅!